서울시 구의회 의장 여러 명이 지난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홍콩과 마카오에 다녀왔습니다.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는 명목이었는데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불분명한 이유로 돈을 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남효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양손에 여행 가방과 쇼핑 봉투를 든 남성이 입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으로 다른 구 의장 18명과 함께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다가가 이태인 의장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아닌데요? 이태인 의장님 아니세요? 아, 왜 그러시네? 홍콩 연수 갔다 오신 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아, 하려고. 그게 없는데요? 제가 안할 건데. 그 사이 나머지 의장들은 대부분 다른 입국장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듀티프리가 이제 A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와이프가 립스틱 먹이 사느냐고 시간이 걸렸었잖아. 통화하고 하면서 사느냐고. 서울시 자치구 중 19개 구의회 의장들은 지난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선진 지역 시찰을 한다며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구의회의 공통 관심사와 관련해 해외 국가 추진 사례를 보고 의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모호한 이유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홍콩에서는 야경 감상, 헐리우드 로드, 스타의 거리 방문, 마카오에서는 분수쇼 감상, 전망대 탐방 등 관광이 대부분이었고, 관광이 아닌 일정은 노인복지센터와 도시홍보관 방문 정도였습니다. 연수 경위를 묻기 위해 서울시 구의장협의회 회장인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의장님께서 뭐 인터뷰를 꼭 하셔야 되거나 그런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의무가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세금을 써서 갔다 오셨으면은 여기에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죠. 인터뷰를 거듭 거절한 최 의장은 그 이후로 지난해 MBC 보도를 들었습니다. 서울시 구의장협의회는 지난해에도 무료인 구민회관을 두고 매달 수백만 원을 들여 4성급 호텔 등에서 회의를 연 사실이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제도 살려주고. 호텔에서 하는 게 뭐 생급 낭비라는 지적은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화를 안 되고. 당시 보도를 수긍할 수 없다는 최 의장. 의장들 전체 모이면은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잖아요. 뭐 비싼 거 먹니 웃자니 이런 걸. 이번 해외 연수도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호텔 지어서 외국인 유치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또 의료 시설, 복지 시설이랄지 이런 데 가서 다 공부하고 왔어요. 가르쳐 준 사람은 가이드였다고 합니다. 30년 된 가이드가 너무나 잘 알더라고. 복지도 잘 알고 있고 경제도 잘 알고 있고. 가이드 분이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정도 아닌가요? 글쎄 그건 모르겠고요. 하지만 함께 다녀온 한 의장은 내실 있는 출장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익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대치마킹 할 만한 데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이번 연수에 든 예산은 4,200만 원가량. 출장 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따르면 의장도 구의원인 만큼 해외 연수를 가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대상의 의장협의회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설사 심사를 한다 해도 심사 주체가 당사자인 구의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